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올겐을 접하시면서 기본적인 핑거링이라든지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의 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처음엔 빨리 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다 후회하게 되죠. 예, 요즘에 한창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죠. 그분 얘기 중에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기본기만 7년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듣고, 아, 세상사가 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미를 하시는 거니까, 아, 적당히 절충하셔야 되는데, 기본기를 전혀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초보 올겐 기초 운지법을 정리했으니까 잘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시장점 운지로 했고요. 연습하실 때는 리듬 박스를 트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악기에서 리듬 박스 있죠, 다 리듬 나오는 거 디스코를 틀고 디스코를 하는 이유는 리듬을 알아듣기가 제일 수월해요. 한 박자씩 킥 베이스 드럼을 말하는 거죠. 베이스 드럼 그게 쿵쿵쿵 울려주니까 박자 세기가 좋거든요. 템포를 우선 디스코를 디스코를 트시고 준비하시고 템포를 되도록 천천히 70이라고 써놨는데 어려우시면 70부터 더 느리게 하셔야 되고 한 60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원래 연습곡 제가 만든 거에서는 코드가 없었는데 코드 연습 겸하게 하라고 거기다 코드까지 써놨으니까 처음엔 왼손 코드 치고 오른손 그 멜로디 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오른손만 연습하시고 잘 되면 또 왼손만 연습하시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 합치는 걸로 이렇게 할 거예요. 문제는 계속 똑같은 게만 반복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첫 줄, 두 번째 줄볼 건데, 자, 운지가 솔파미레 도레미파솔이죠. 5번이 먼저 돼 있죠. 5번이 새끼손가락이죠. 그러니까 1, 2, 3, 4, 5예요. 5, 4, 3, 2, 1. 요거를 솔파미레 도레미파솔 그대로 한음 올려서 라솔파미레미파솔라 또 한음 올려서 똑같은 걸 치는 거죠. 시라솔파미파솔라티 그 다음에 또 한음 올려서 도티라솔파솔라티도 그리고 이번엔 하행하는 거죠. 밑으로 레부터 해서 밑으로 치는 거죠. 레도시라솔라티도레 아, 아직도 올라가네. 미레도 디라티도레미 파미레도 티로레미파 솔파미레도레미파 솔 계속 상행하고 있죠. 아, 고내그 운지는 고 순대로 하시고 처음에 운지를 일정하게 하는 연습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전부 상행하는 거죠. 운지는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게 없으니까 왼손 코드 가요 치는 것처럼 왼손 코드 이렇게 누르시고 C는 도미솔 누르시면 되고 F는 도파라 G7은 레파솔시 필요에 따라 솔도미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C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C 도미솔 F 도파라 G7 레파솔시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새해생활 하시느라고 손이 굳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때는 C는 그냥 도만 누르시고 F는 파만 누르시고 G7은 파고 솔만 누르시면 되죠. 이거 뭐 약식 코드라 그러죠. 절충하셔야 되니까 이건 일정한 답은 없고요. 그러니까 왼손 코드 누르시고 오른손 이 멜로디 치는 거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오른손만 따로 연습하시고 또잘 되면 왼손만 따로 연습하시고 왼손만 할 때는 입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입으로 이름을 말하면 되겠어요. 거기랑 이름. 왼손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솔파미레 도레미파솔 F 라솔파미레미파솔라 시 시라솔파미파솔라티 시 그다음 C 코드로 토티라솔파솔라티도 그다음 레 레도시라솔라지도레 미레도 디라티 도레미 파미레도 디도레미 파
솔파미레 도레미파솔. 예, 코드는 이게 답이 아니고요. 연습하시라고 그냥 주요 3화만 써놓은 거예요. 자, 두 줄을 제가 시범으로 쳐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두줄 정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9마디부터 두줄할 건데, 이거는 아까는 상행 위로 올라갔지만 이번 거꾸로 밑으로 내려지는 거, 내려가는 거죠. 예. 우선 천천히 쳐볼게요. 코드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고요. 예, A마이너만 하나 왔죠. 딴 거는 다 똑같고, A마이너는 도미라, 이렇게 이게 A마이너고 자리 바꿈형이죠. 락19도 하실 분은 라하고 라프레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라하고 라프레. 자, 그러면은 제가 천천히 쳐드릴게요. 9마디부터. 도레미파솔파미레도. 똑같이 한칸 내려와서 디도레미파미레도 티또한칸 내려와서 라 디도레미레도 티라 한칸 내려와서 솔라 디도레도 티라 솔또한칸 내려와서 라 솔라 디도 티라 솔파 다음에 비또한칸 내려와서 미파솔라티라 솔파미 또한칸 내려서 레미파솔라솔파미레 또한칸 내려와서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이렇게 온지 확인하시고 왼손 코드도 C, F, G7 약식으로 도파 파고솔 라프레스는 라고 라프레 정리가 되시면 오른손만 따로 연습하시고 왼손 따로 연습하시고 나중에 다 합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쳐볼 거예요. 올게임 배우셔서 바로 뭐 홍도야 울지 마라 추억의 서약을 치고 싶으시겠지만 단계를 좀 밟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색소폰 부시다가 올겐으로 넘어오시는 분도 꽤 계신 걸로 아는데 네, 마찬가지로 올겐도 색소폰 처음 배우시면 롱톤 연습하죠. 그러나 똑같은 과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네, 제가 한 거를 차근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금방 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초보 올겐 운지법 제1강을 배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간에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이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악보 제작하고 동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올겐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 운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 올겐 기초 운지법 두 번째 강의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꼭 기본에 충실하셔야 취미가 오래갑니다. 처음에 두 줄을 정리할 건데 거기 손가락 번호는 반드시 그렇게 연습하셔야 되고 왼손 코드 나온 거는 그대로 치시면 되겠어요. 왼손 코드 묻혀 말씀드릴게요. 리듬은 참 60이나 70 정도로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리듬은 디스코로 하시면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악기 중에서 디스코라고 있을 거예요. 디스코가 리듬이 초심자 단계에서는 알아듣기 쉽죠. 킥, 베이스 드럼이죠. 그게 한 박자씩 뚝뚝 쳐주기 때문에 박자를 알아듣기 쉽죠. 둘, 셋, 넷. 발 하나, 저기, 한 박자에 발 하나씩 그르는 습관을 들이시고,
발은 미리 떠 있다가 내려갈 때 하나, 둘, 셋, 넷. 발이 미리 떠 있다가 하나, 이게 한 박자고 둘, 한 박자예요. 이런 되죠?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을 치지 마시고 이것부터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발을 꼭 습관적으로 처음에 자리 잡으셔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처음에 두 줄을 코드를 말씀 안 드렸네. 자, 코드요. 우선 정식 코드로 C 도미솔 D 마이너 레 파라 E 마이너 미솔 시 F 이렇게 치는 게 기본형인데 여기선 자리 바꿀 거예요. 요 퀸트 안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F 도 파라 G7 레파솔시 A 마이너 도미라 G7 레파솔시 그다음에 C 다시 도미솔 시장지에서 나오는 가제 코드가 다 나와 있죠. 약식 코드 하실 분들은 C는 도 누르시면 되고 D 마이너는 레하고 레 프렛 그다음에 E 마이너는 미하고 미 프렛 맞죠? 미하고 미 프렛 그다음에 F는 파만 누르시고 G7은 파하고 솔 A 마이너는 라하고 라 프렛 동시에 누르는 거죠. G7 파하고 솔 동시에 누르시고 C는 도 천천히 빨리빨리 지나면 잘 돌려서 보시고요. 자, 왼손 코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오른손을 한번 봐드릴게요. 오른손 천천히 해볼게요. 1, 3이죠. 손가락 번호 도, 미, 도, 미, 레, 미, 파, 솔. 손 바꿔서 올리, 위한칸 올려서 레, 파, 레, 파, 미, 파. 솔, 라, 또한칸 올려서 미, 솔, 미, 솔, 파, 아니, 미, 솔, 미, 솔, 파, 솔, 라, 티, 그 다음에 파, 라, 솔, 라, 티, 또 하시고 자, 5번 마디에서는 솔을 1번 선으로 누르시면서 솔, 시, 솔, 시, 라, 시, 도, 레, 라, 도, 라, 도, 시, 도, 레, 미, 시, 레, 시, 레, 도, 레, 미, 파, 도, 미, 도, 도, 미, 레, 미, 파, 솔. 네, 똑같은 건데 한 칸씩 위로 올라가면서 한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반드시 발 굴러서 하셔야 돼요. 처음에 박자를 꼭 잡으셔야 돼요. 발꼭 굴러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9마디부터 두줄할 건데 이거는 아까 한 거는 상행을 했지만 이번엔 하행을 하는 거죠. 예,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치시면 되고 왼손 코드는 오른손은 처음에가 시래네요. 시래 이 자리죠. 그러니까 시래 시래 도레미파 라도 라도 시도 레미 그다음에 솔시 솔시 라티 도레 네 바라 바라 솔라티 도미솔미솔파 솔라티 한칸 내려서 레파레파미파솔도한칸 내려서 도미 도미 레미 파솔 도 본인만 노력하시면 꾸준히 하시 뭐 조금씩 연습하시면 한 달이면 충분히 뛸수 있는 과제들이죠. 자, 그부터 두 줄을 제가 쳐볼게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될 거니까 천천히 즐기는 마음으로 취미를 할 때는 하시면서 힘이 드시면 취미가 오래 못 가요.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오늘 안 되면 오늘 열심히 하셨으면 접고 내일 또 재미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 가지시고 또 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최고 좋은 연습 방법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초보 올겐 기초 운지법 두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멋진 연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살짝 구독 눌러주시면 악보 제작하고 동영상 찍을 때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엔 초보 올겐 기초 운지법 제3강입니다. 네. 연습하실 때 먼저 각자 갖고 계신 전자음원의 디스코를 찾으시고 템포는 60이나 70 정도로 느리게 나시고 이렇 한번 들어볼까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쿵 소리 할때 하나씩 굴구시면 되고요. 발은 미리 떠 있는 거예요. 미리 떠 있다가 내려가면서 하, 올라가면서 나. 내려가면서 하, 올라가면서 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이 미리 떠 있다가 내려가면서 하, 올라가면서 나.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그냥 한몇번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되시고요. 이것도 잘 해보시고 만약에 독학하신다 그러면 주위에 음악을 아시는 분한테 도대체 맞게 하느냐 확인 정도는 받으셔야 나쁜 습관이 안 듣도록 안 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카운트를 준비하시고 왼손 코드로부터 말씀드릴게요. 왼손 코드는 C는 도미솔, E 마이너, B 솔시, G7 레파솔시, C 도미솔. 예, 이 코드밖에 없죠. 그럼 밑에 부분에 나오는 게 있는데 예. C 장조의 다이아토닉 코드가 다 나오죠. 다이아토닉 코드란 건 뭐냐면 도부터 도까지 하향 흰 것만 친걸 말한 건데 여기서 코드들이 다 나오죠. C, D 마이너, E 마이너, F, G7, A 마이너, 라도미.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있는데 일곱 번째는 세 개만 누르면 디미니시 폼이 되고 네 개까지 누르면 하프 디미니시가 되는데 이것도 이론이 싫으시면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적으로 하실 때는 C 다음에 A만 하면서 이렇게 떠다니진 않고요. E 안에서 쳐야 되죠. 이거 뭐 근위법이라고 그러죠. 가까운 데서 잡는다 그런 뜻이고 전통 화성학 책 보면은 코드가 진행할 때 같은 음을 유지해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복잡한 건 싫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C 다음에 E 마이너 나올 땐 이렇게 치지만은 C 다음에 A 마이너 나올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C, A만 이렇게 치라 그런 뜻이다. 그러고 이해하세요. 자, 오른 코드를 왼손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C, D 마이너, E 마이너 미솔시. 이건 다 기본형이고 F는 도파라 자리바꿈형이고 G7은 레파솔시 자리바꿈형이죠. A 마이너 도미라 얘도 자리바꿈형이고 B 마이너 7 프레파이브는 B 마이너 7하고 마이너스 쭉군 거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B 마이너 7 프렛 5 이런 뜻인데 나중에 마이너에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것도 자리바꿈형으로 레파라시 이거는 D 마이너 기준에서 볼땐 D 마이너 6죠. D 마이너 6나 B 마이너 7 프레 5는 같은 구성음을 갖고 있고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베이스가 뭘 눌렀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만약에 베이스가 D를 눌렀으면 D 마이너 6가 되고 베이스가 C, B를 눌렀으면 B 마이너 7 프레 5가 된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C는 도미솔. 예. 다 말씀드렸나요? 예. 이렇게 하시고 약식 코드 하실 분들은 C는 도, D 마이너는 레고 레프레, E 마이너는 미하고 미프레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F는 파, G7은 파하고 솔 동시에 누르시고 그다음에 A 마이너는 라고 라프레 동시에 누르시고 B 마이너 7 프레 5는 G7
제가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이게 B마이너인데 이거는 절충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왼손 코드. 오른손은 이제 멜로디를 제가 천천히 쳐볼게요. 우선 4악행을 해볼게요. 4악행. 도, 레, 미. 이건 시장적 운지죠, 그냥. 도, 레, 미, 파, 솔, 라, 디, 도. 1, 2, 3, 1, 2, 3, 4, 올. 5, 4, 3, 2, 1, 3, 2, 1. 이 정도 아무리 친미라도 이건 확실하게 연습하셔야 되죠. 자, B의 첫 마디부터 천천히 칠게요. 도레미 파솔라티도 그 다음에 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치는 거예요. 레미 파솔라티도레 미부터 똑같이 미 파솔라티도레미 파솔라티도레미 파솔 솔라티도레미 파솔 라티도레미 파솔라 디도레미 파솔라티 도레미 파솔라티도 이게 일종의 시범을 보이는 건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논산 훈련소에 28년대에 나왔는데 그때 그 장교분들이 나와서 가리키면서 옆에 부사관들 옛날에 하사관 뭐 하사관 뭐 그랬죠. 그분들이 나와서 시범 보이죠. 조교라고 그러죠. 머리에 빨간 모자 같은 거 쓰고 그때 무슨 각종 시범을 보이는데 진짜 잘하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요.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일종의 이런 것도 시범을 하는 건데 일종의 조교죠, 조교. 예, 조교라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하면서 틀리면 짜증나죠, 이것도. 예, 우스갯소리고요. 그다음에 9마디부터 두줄할 건데 이거는 그 스케일 자체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행. 천천히 해볼게요. 9마디부터요. 도시라솔파미레도 시, 한칸 내려왔죠? 시라솔파미레도 티. 아까랑 다 똑같은 거예요. 라솔파미레도 티라. 솔파미레도 티라. 솔파. 파미레도 티라. 솔파. 미죠? 미레도 티라. 솔파미레. 레도 티라. 솔파미레도. 솔파미레도 운지가 정 똑같이 일정하니까 본인만 노력하시면 금방 되실 거예요. 초심자분 단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소위 말하는 오리발이라고 그러죠. 나쁜 표현은 아닌데 우스갯소리인데 손가락 중에서 1, 2, 3번 갖고 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독학하시는 분 중에 많죠. 이 경우에는 나중에 빠른 곡을 치기 불리하고 음악이 끊어져요. 왜 그러냐면 소리가 쭉쭉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을 다 쓰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다섯 손가락 결국 올겐이나 색소폰이나 똑같은데 다섯 손가락을 결국은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쁜 마음에 세 개만 갖고 친다. 1, 2, 3번 갖고 친다. 이거는 참 잘못된 방식이에요. 자, 그럼 9부터 두 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다 정리가 되는데 이건 한번 훑어봐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 훈련, 숙달 훈련 이런 많은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쳐서 쑥 지나가고 점 접는 게 아니고 숙달될 때까지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급한 맘 먹지 마시고 편하게 차근차근히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초보 올겐 기초 운지법 배우기 3강을 했습니다. 차근한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연주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살짝 구독 눌러주시면 동영상 제작하고 악보 만드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